어렵다. 이게 본인의 어떤 커리어나 이후에 어떻게 일을 할까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진짜 원래 알죠. 학교나 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는 정말 길이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를 할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해도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길인데, 저라면 편입을 하겠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봤죠? 이번에 항공 계열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런 일이 언제 또 있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만두게 될 확률도 높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몸을 쓰는 일이고 좀 외국에서 많이 있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 뭐 하고 살지 생각해 봤어요. 물론 경영학과를 나온다고 해서 그 이후에 뭐가 있을까? 모르죠. 근데 적어도 항공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랑 좀 소통을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친구들은 어디에 취업을 하는지, 뭐 그런 거라도 알아볼 수 있는 계기로라도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공대 출신이거든요. 문화 콘텐츠 편집하고 포토샵으로 캐릭터 만들고 이런 과였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항공과예요. 그리고 우리 둘다 같이 승무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잘 됐다는 거를 지금도 저희 둘다 확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2 전공이 경영이었는데 그리고 제1 전공이 컴퓨터였는데 이두 개를 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세계가 조금 더 넓어졌고, 승무원이 제 많은 세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약간 퇴사를 할때 용기 있게 퇴사를 할수 있었던 거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굳이 승무원은 항공과를 꼭 가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어차피 회사 가면 똑같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근데 항공과 나오면 되게 빠르고 이 정보들이 막연하지가 않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하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긴 한데, 저 같으면 지금 이런 시기가 이렇게 봤으니까 꼭 승무원이 아닌 길도 한번 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다 자기의 선택이니까. 나이 관련돼서는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대 후반이신 분들은 정말, 다른 직업군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희 학생 중에 20대 후반인 친구도 합격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합격을 하기는 했으나,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에 몇번 올라가 본 친구들이 합격을 했어요. 아예 계속 1차에서 떨어지고 2차에서 떨어지고 이랬던 친구들은 다른 직업이랑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저희 학생들 중에 20대 후반이었던 학생 중에서도 합격했던 친구들 보면 최종까지 가서 떨어지고 그랬던 친구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회사를 다니면서 심지어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합격을 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합격을 못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예이기는 하지만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학 시절에 준비했던 스펙들은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겠으나, 3년 전 얘기를 끄집어내서 지금 한다는 거는 3년 동안 그만한 일을 못했다는 얘기의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또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리고 3년 후에 28이면 나이가 되게 장점이 되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용지물까지는 아니나 지금부터 또 다른 스펙을 되게 열심히 쌓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제가 늘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운이 없는 걸 수도 있고 오히려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거든요. 이 얘기가 지금은 딱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나 운이 없다 나는 망했다 하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다른 일들을 하다가 거기에서 좀 가지고 있는 여유를 가지고 면접을 좀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깝고 진짜 운이 없는 거긴 하죠. 근데 진짜 사는 거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또 열심히 뭔가를 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 전에 쌓았던 스펙이랑 지금 3년 동안 또 쌓은 스펙이랑 또 합쳐져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 모르거든요. 정말 삶은 모르는 거니까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본인의 좀 개발을 계속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잘 버티다가 괜히 다른 직무 갔다가 다 갑자기 비행 상황 체력이 좋아지면 조금만 더 기다려볼 걸 하면서 후회할까 봐 걱정됐는데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상상일까요? 네, 너무 현실적이지 못해요. 어떻게 갑자기 비행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1년 안에? 승무원, 이렇게 면접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 준비 같은 경우에는 사법고시가 아니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할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그만,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만, 준비 뭐할 거예요? 준비를 뭐할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준비를, 뭐 면접 준비를 할 거예요. 면접 준비를 솔직히 저도 가르쳐봤지만, 하루 종일 24시간 공무원 시험 보는 것처럼 준비를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면접 가서도 회사에서도 물어봐요. 1년 동안 뭐 했어요? 승무원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 인사과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왜 승무원 준비를 3년씩이나 하냐? 뭘 하냐, 준비를 도대체? 그분들은 승무원 준비를 해본 적이 없고, 대학교에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 들었는데, 지금같이 진짜 언제 뜰지도 모르는 시기에는 무조건 준비는 회사를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토익 외에 추천하는 자격증은 제2외국어, 그리고 학점, 그리고 나에 관련돼서 많이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서비스 경험도 그렇고, 뭐 그냥 다양한 경험을 해서 글로 많이 써서 좀두 갈씩으로 깔끔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면접 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스펙을 가지고 조금 이름 있는 회사 있죠? 대기업들. 그 회사를 들어가세요, 그냥. 영업직이어도 괜찮고, 뭐 비서 쪽 들어가도 비서 쪽도 조금 더 이름 있는 데 있죠, 뭐. 그런 대기업 쪽? 그런 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계속 면접 때 어떻게 할지, 어떻게 얘기를 할지, 뭐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를 할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말 수가 없는 임원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비서를 할때 일을 어떻게 이렇게 했다. 뭐 조금 까칠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시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거를 꾸준히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냥 일을 잘 하세요. 일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면접 볼 때도 얘기가 되게 술술술술 나올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면 면접 볼 때도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네, 다음에는 다이어트, 뭐, 일상, 또 우리 연애 얘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연애 얘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